인천시의회가 도시철도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2호선 안전 문제에 대해 십자포화를 가했습니다. 각종 사고는 물론이고 이용에도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는데요. 특히 화재라도 나면 장애인들은 탈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제철 2호선 과자역입니다. 이곳엔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보니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123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성남역 계단은 무려 137개나 됩니다. 서부 여성회관역까지 총 3개 역사가 이런 상황. 노약자 등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질타가 쏟아졌지만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3개역은 에스컬레이터까지 없으면 그 노약자들이 계단으로 올라다니기 어렵죠. 에스컬레이터 한 대 딱 올라오면 그 길이면 제가 할 때는 한 100m라고 생각합니다. 저 엘리베이터는 한 번 타면 많이 타야 몇 명 탑니다. 그쪽 부분에는 아까도 말했고 3개역이 경부고속도로 측도변입니다. 지상 부분에 에스컬레이터 올라오게 되면 이 그 보도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구매해놨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화재라도 발생하면 장애인들은 더 위험에 빠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뭐 화재가 났을 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분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화재가 났을 적에 도움을 안 받고 자력으로 어떻게 바깥으로 탈출하는 방법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지금 그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서 보통 이 사항이 뭐 어떤 타시도에 있거나 그런 그 장치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좀 그것을 모방을 해서라도 어떤 도입을 했을 텐데 혈세 낭비란 감사원 감사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84대를 납품해야 하는데 74대만 투입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용객 예측도 잘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송 예측일은 26만 대비 지금 한 달 300만 명이니까 이 50%도 안 되는 인원이 이용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정차 시간을 좀 늘리니 줄이니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셔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늘어났다? 뭐 잘못 발주하신 거죠. 시공사가 당연히 26만 예측한 거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차량 납품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의 남북을 잇는 인천제철 2호선. 개통 초기 잦은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시설을 개선하면서 하루 1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운영 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호입니다.